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퀴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탕수수, 파인애플, 스타프루츠, 파파야, 귤, 그리고 바나나. 여기서 퀴즈! 이들 중에 제주에서 즐길 수 있는 과일을 모두 골라주세요. 정답은 바로 모두 다. 이 모든 걸 우리 제주에서 즐길 수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재미난 농장과 스마트한 농장으로 가서 다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시죠. 출발. 후. 바나나 안 먹고 가요? 여행을 못 가는 요즘 동남아에 가지 않아도 열대과일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있는데요. 재미도 있고 스마트한 제주의 열대과일을 소개합니다. 계절이 점점 겨울로 향해 가고 있는 요즘 제주에서는 거꾸로 열대과일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니, 바나나를 수확하러 가는 줄 알았더니 또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예, 지금요 우리 바나나 체험객들이 바나나 따기 체험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이 바나나 체험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자, 웰컴 투 베트남, 어서 오세요. 와. 들어가면서 순간 이동. 자, 어서 오세요. 농장에는 바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새콤달콤 파인애플과 중남미가 원산지인 파파야. 또 옥수수처럼 길쭉하게 생긴 이것은 사탕수수인데요. 주렁주렁 바나나까지 열대 정글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바로 사탕수수. 그죠? 한번 과연 어떤 맛을 하고 있을지 한번 맛보여 드릴게요. 사진으로만 보았던 열대 과일들을 구경하고 시식까지 할 수 있는데요. 사탕수수의 맛은 과연 어떨지 궁금한데요. 같은 거거든요. 옛날에 그냥 옥수수 대라 생각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바나나를 직접 따볼 수도 있는데요. 가위로 싹둑 잘라주기만 하면 끝! 초롱초롱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아이들도 가위로 싹둑! 오늘은 바나나가 재밌는 놀이거리가 됐습니다. 신기해요. 애들도 좋아하고. 평상시에 꼬미, 바나나 많이 드세요? 꼬미. 네, 저희 아들이 좋아해요. 네. 바나나 따는 거 안 어려웠어요? 네. 이 바나나 누구랑 나눠 먹을 거예요? 바나나 먹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네. 그럼 삼촌도 하나 줄까? 그건 아니에요. 알았어. 고마워요. 대표님. 예. 우리 제주에서 이런 과일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에 한번 놀랐습니다. 와, 굉장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제주에서 바나나 생산되는 것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생산을 해내도 일단 판매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2년 정도, 근 3년은. 그래서 뭐 어디 선물 주고 가공하고 하다가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없어서 못 파는 과일이 됐어요. 효자네요, 바나나가. 예, 대표님께. 예, 예, 우리한테는 특별한 과일이죠. 한때는 제주에서 실패한 작물이었던 바나나. 이제는 체험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요즘 바나나 수확이 한창이라는 또 다른 농장을 찾았습니다. 열대 우림처럼 쭉쭉 뻗은 나무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보기에는 일반 바나나와 다를 것 없지만 이곳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뭐 제가 알고 있던 그런 바나나 농가랑 뭐 흡사한 것 같은데 뭐 특별한 뭐 비법이 있습니까 여기에? 최근에 우리 기후가 아열대 기후로 바뀌고 있어서 네. 저희가 어찌 보면 이 아열대 기후에 바뀌는 부분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에 이제 바나나 재배가 어려웠지만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 농법으로 이렇게 좀 적용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용 DJ 기기를 개발하던 김희찬 대표는 돌연 사업을 접고 귀향했습니다. 2년간 일본을 넘나들며 스마트팜 기술을 공부하고 바나나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난방비도 줄이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뭐 농가 안에 이 큰 뭐 박스를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네, 이거는 수열 히트 펌프라고 하는 장치입니다. 아, 수열 히트 펌프. 네네. 밖에 저희가 이제 물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네. 보여드렸던 그 물 탱크에 물이 150톤 정도 물이 있는데 그 물에는 잠열이 있습니다. 잠자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이렇게 여기까지 땡겨 와서 이 기기에서 그 잠자고 있는 열을 뺏고 실은 여기에 있는 난방. 우리가 좀 밤에는 또 추워지기 때문에 이 바나나가 잘 자라는 어떤 온도를 맞춰주기 위한 난방을 위한 어찌 보면 재생 자연 에너지를 발전 시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 박수 굉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펌이라고 했군요 보니까. 예, 조금 더 똑똑한 네. 예, 농업을 저희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네. 바나나 재배는 올해로 2년째. 그는 스마트팜에 적용할 생육 데이터를 모으면서 제주에서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춰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팜은 나이 드신 어머니의 농사를 돕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대표님, 이 스마트팜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다가 좀 저희 좀 아버지도 이제 2017년에 좀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옆에 계시지만 농촌 사회가 고령화의 어떤 이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저희 가족뿐만 아니고 여기 이제 현재 어떤 농촌에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젊은 인구들이 와갖고 이렇게 농업에 이렇게 종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기계화하고 자동화 이런 스마트팜 시설들이 보급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는 스마트팜 운용 기술력을 농업인들에게도 무료로 교육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농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대표님 말씀처럼 모두가 이 스마트하고 맛있는 바나나를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네. 더욱더 애써주신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주 바나나! 화이팅! 기후 온난화로 제주에 불고 있는 열대과일 열풍. 단순히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6차 산업과 연계해 소득을 창출하고 스마트팜 시스템을 개발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업인들. 이들이 있어서 농촌의 미래는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